소비 심리 위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형마트 곳곳에선 영업시간 전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품 매장 입구입니다. 오전 10시 영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장 밖에 소비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영업 시작 후에도 매장 내 한우 같은 인기 코너엔 쇼핑카트를 밀며 줄을 선 소비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반값이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사고요. 치즈도 살 거고요. 살게 너무 많아요. 한우나 대게의 가공 식품들을 반값 수준 가격에 판매하는 등 역대급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한우는 지난해 행사보다 2.5배 이상 물량을 준비하는 등 역대급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포함해 계열사 18곳이 참여하는 통합 쇼핑 행사 슥데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온 오프라인 쇼핑 연계 시너지를 강화해 국가대표 쇼핑 축제로 인지도를 더욱 굳히겠다는 포부입니다. 5회차를 맞은 올해 역대 최장기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통 라이벌 롯데그룹도 롯데마트와 슈퍼 등을 내세워 할인 대전 포문을 열었습니다. 롯데쇼핑 창사 45주년을 내세워 대대적인 신선식품 할인 행사를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대한상공회 의소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최근 2분기 연속 하락하며 4분기 역시 소비심리 회복이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유통업계는 역대급 할인 행사 흥행으로 침체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